이번에 할 게임은 7명째의 스탠드사라는 게임이고요. 써있듯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팬게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추천을 받아서 깔아놨다가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보도록 하죠. 노래가 좀 시끄러워서 100에서 볼륨을 100에서 5로 했어요. 5로 일단은 들어가서 설명 약간 노가리 좀 까면서 해보도록 하죠. 아, 시작합니다. 바로. 아, 다행이야. 아, 부드러워. 이제 이 정도, 그래, 이 정도 부금이면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 아, 너무 노래가 크더라고요, 메인 노래가. 아, 조조의 기묘한 모험. 우선 제 유튜브 층이 이제 약간 조조를 안 볼만한 나이대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가볍게 줄거리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조조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을 거예요. 만화책인데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고요. 저도 하도 옛날에 봐서 사실 그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메가톤맨 시절에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만화가 여러 부가 있고 7부인가 8부인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이제 1부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일단은 4부 초반까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부를 같이 합숙하던 친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공을 이제 초대가 1부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초대 주인공의 손자 그리고 3부에서 이제 손자의 손자 2부의 손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알아요. 조조 만화는 이거 지금 채팅창이 하얘가지고 안 보이네. 일단 조금 키우자. 맵이 하얘도 채팅창이 안 보여. 소전만의 원조격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이며 지금 플레이하는 건 7번째는 3부의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협의 추천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3부 베이스 조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3부라고 써있더라고요. 초대 주인공의 손자의 손자인데 거기서 이제 걔네들의 이제 만화책의 스토리에서 내가 그 여행을 하는 멤버의 7명째로 추가가 되는 내용인 걸로 알아요.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 게임 자체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웨건. 스피드웨건 같은 경우에는 조조를 몰라도 밈 같은 거로 자주 나오죠. 얘가 이제 설명 중인데 좋게 말하면 스피드웨건이고 나쁘게 말하면 설명 중이죠. 참견하기 좋아하는 스피드웨건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 게임에 대해 설명을 듣겠나? 당연히 들어야죠. 흑백이네 게임이. 게임이 내용과 키설정, 주인공의 스탠드, 우승자의 증표, 동료에 관하여 나오는데 스탠드라고 나오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초능력 같은 거로 요즘 만화랑 비교를 하자면은 드래곤볼은 요즘이 아니지. 원피스에서 보면은 주인공 팔 늘어나잖아요. 네, 원피스를 안 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약간 이제 마법 같은 걸 쓰는 건데 초능력 마법 같은 거죠. 이제 스탠드라는 걸 소환해서 씁니다. 스탠드라는 게 이제 몸에서 나와서 걔가 이제 능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그런 부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게임의 내용부터 읽어보죠. 아, 진행하면 나와요? 아, 그럼 진행하는 걸 보죠. 3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힘에 의해 조타로 일행의 7번째 스탠사로 여행을 참가하게 됩니다. 조타로가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은 정령분석 운세를 통해 18종류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본 조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터, 스페이스바, Z키, 취소키는 X키, C키, V키, B키, N키, O키, ESC, 메뉴는 취소키를 눌러서 열 수가 있다. 특수 조작. F4가 전체 화면 창전환, 창 크기 전환이 된다고? F5로? 아. 안 하는 걸로, 잠깐만요. 아, 괜히 건드렸네요. 아.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괜히 건드렸어. 작아졌어요! 괜히 건드렸어. 안 그래도 작았는데 더 작아졌죠?
방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화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거로 변환을 해서 다시 맞춰야겠네요. 변환, 편집, 아래를 이제 한 8 정도 자르고 90? 아, 더 작아졌어. 60? 나중에 키면 다시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키면 좀 오래 걸려요. 옛날 형식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비 맞추는 거랑 소리 때문에 좀 미뤘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진행하도록 하죠. 라디오 켜기라는 게 있네. 시프트키 세이브 하려면 취소키를 눌러서 메뉴를 불러온 다음 할 수 있다. 오케이. 설명을 듣는다. 아예 계속 들을 겁니다. 주인공 스탠드에 대하여 18종류고 이 스탠드에 따라 이벤트 발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향후 스토리 전개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특이하네요. 전투에 뛰어난 스탠드는 전투가 쉽고 빠르지만 이벤트가 적고요. 전투용이 아닌 스탠드는 다양한 서브 이벤트가 있다. 그럼 전투용 아닌 걸로 해야겠네. 다 보려면은. 설명 다시. 우승자의 증표. 통과하기 어려운 이벤트나 숨겨진 이벤트를 해내면 우승자의 증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클리어하는 것이 클리어 특전이 되기. 잠깐만 다시 알려줘봐. 다 들은 거야 이제? 동료. 거리를 산책해 동료와 행동할 수가 있다. 동료와 함께 다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아이템을 손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미온 씨처럼 이제 친밀도가 올라가고요. 엔딩이 변하거나. 야 진짜 미온 씨 아니야? 아 시작하죠. 난이도에 따른 차이 좀 읽어볼까요? 경험치 1000 추가, 각종 아이템 자금 추가, 우호도 모두 10.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아니죠. 그냥 10이라는 거겠죠? 처음부터 돈, 아이템, 경험치가 주어져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만 아... 우호도가 마이너스구나. 회차 플레이 노리기 어렵다. 처음에 쉽고 이제 나중 가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무난하기 어려움. 저는 RPG 게임 하면은 제가 센 게 좋아해요, 님들. 근데 이거 화면이 좀 잘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잘.. 아 이거 이렇게 됐구나. 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화면이 약간 잘려있어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늘렸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 근데 화면이 또 맞네? 가자 그냥. 예쁘게 맞죠? 아래가 살짝 좀 잘려있다. 게임이 좀 이상해. 아래를 이제 85 7? 이렇게. 아이씨 보통으로 하죠. 딱 나한테 어울리네. 저는 이런 류 게임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프롤로그를 볼텐가. 프롤로그 봐야죠. 프롤로그도 있어? 아 유튜브는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음원 저작권 걸리면. 어차피 원래 이렇게 맞게 되면 올리기도 힘들어요. 보물을 찾았어. 어서 열어보자고. 이 근처에서 100년 전에 호화 여객선에 침몰한 게 사실이었어. 그런 거 아무래도 좋으니까 보물 상자부터 열자고. 내용 자체는 3부입니다. 아 맞아 그거였어. 그러니까 1부에서 최종 보스가 3부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서 간체 갇혀 있다가 아 기억나. 하도 옛날이라. 가물가물했는데 하다보면 다 기억날 것 같다.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에서 무인 크루즈를 발견 다투는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갑판에 거대한 상자가 아스텔렌 번호를 녹여서 비틀어 열린 흔적으로의 첫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내용물은 없습니다. 저 상자 안쪽이 이중 잠금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 안에 있던 누군가가 상자를 열자마자 여기 선원들을 근처에 숨어있다던지. 기묘한 일이다. 이제 주인공의 적이 흡혈귀인데 3부에선 흡혈귀가 나오나요?
흡혈귀인데 초능력으로 싸우는 건 아니야. 초능력이 더 세니까 초능력으로 싸우게 흡혈귀인 것보다. 1, 2부는 이제 그 스탠드라는 게 없고 3부부터 저기 된 걸로 압니다. 3부부터 쭉 나오는 걸로 알아요. 홀리. 아, 얘가 이제 2부 주인공. 3부 주인공의 할아버지죠. 지구 어딘가 24시간에 달려갈 거야. 아, 3부에서 나와요? 그래도 수지한테 조스타 부동산 회사의 업무 여행이라고 해뒀지. 유튜브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을래? 다시 보자. 아, 이거 가물가물 조금씩 떠오를 것 같은데? 악령이라고 했던가? 그래, 조타로 경찰관에 안 보인 것 같더니 나한테 보여서 다른 손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손이 권총을.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맞아, 감옥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 나한테도 뭐 변화가 있었니? 손자 조타로를. 어, 노래가 무슨 데시벨 마이너스 40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감옥이네요. 흑백 형태라서 약간 포켓몬스터 레드 같은 느낌인데. 물건이 늘어났다. 무서운 것이 들러붙어 있다. 손자는 내가 데려가지. 야, 얼굴 잘생겼다. 같이 가자.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는 날 도와줄 수가 없어. 조타로는 조셉의 의수손가락을 들고 있다. 이 이제 조셉이 2부의 싸움으로 손인지 팔인지가 하나 잘려나가서 의수를 쓰는 걸로 압니다. 이제 손가락을 뽑아갔다 이거죠. 악령의 힘으로. 느닷없이 나한테 한방 먹이다니. 말하는 악령의 정체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저 녀석의 실제 체험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1, 2부까지가 그 파문이라고 드래곤볼처럼 싸워요. 드래곤볼처럼. 드래곤볼만큼 막 행성을 부수고 그러진 않은데 일단 비슷한 레퍼토리로 싸웁니다. 기 같은 거 써서. 근데 이제 3부부터 초능력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나 봐요. 3년 전에 이집트에서 알게 된 친구 압둘이다. 손자인 조트로를 조타로 끄집어내게 관둬. 1, 2부는 서양인 이름 아닌가? 조셉이기도 하고. 이런 추남에게 얌전히 끌려낼 걸 보이냐. 아, 혀가 자꾸 꼬이네요. 물 좀 마실까? 난폭하겠지만. 아, 가만있어. 이것은 악령을 압둘도 가지고 있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악령. 그 이름은, 아, 내가 조타로야? 그래? 돌 하나의 저에게 데미지를 준다. 돌멩이 던진다는 거겠죠. 심장 마사지. 이게 뭐야? 고함을 질러. 약간 이거 보조계통이 많은데 이게 이제 중거리고 거리 개념이 있네요. 공격에 한번 때려볼까요? 형타로? 앞뒤 이름은 옆에 붙은 M글자를 봐라. 상대와의 거리를 뜻한다. 아, 멀리 있는 저에게 너의 완력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 그렇네. 아, 신기하네. 돌 던지자 그럼. 너의 악령을 꺼내봐라. 고대 로마 투사 모습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잘 만들었는데? 하지만 아직 확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싸우는 걸 모르는군. 너의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내 파워를 주는 환상인 것이다. 곁에 나타나. 그 환상에 이름 붙이길 스탠드. 설명해주네. 나의 정신 에너지로 움직인다. 정신력이 다하면 스탠드를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스탠드는
너희 아 근거리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돌의 공격을 중거리. 그럼 거리를 어떻게 좁혀? 근거리로 중거리를 발휘할 수 없다. 방어를 하면서 빈틈을 노리고 자세를 바꿀 때 기다리거나 상관없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상대가 움직이는 건 가능하지만 이쪽에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해라. 자세 야 잘 만들었는데? 오라오라 S가 근접이죠? 이렇게 붙었는데 근접이겠지. 파이어샷 오라오라 해. 이기지 않을까? 데미지부터 센데? 내가 더 빠르고.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To be continue.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강해서 다시 한번 제 목숨 위험해집니다.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불꽃의 밧줄 조타루를 결박했다. 아 이제 남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지 않는 거다. 이거지. 어, 주인공이 처음부터 세. 이거 그 먼치킨이라고 하죠. 이 강력한 주인공을 보면서 이제 주인공이 때려눕히는 거 보면서 힐링을 받는. 이쪽을 봐라. 아 꺼냈다 이거죠. 철봉 던지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쩔 생각이었지. 아, 이제 전혀 이미지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철봉을 던지려고 했나보죠? 철봉을 공중에 녹여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압돌은 너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야. 더는 감옥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한 가지다. 내 악령을 스탠드를 알고 있나?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설명하기 위해 유혹이 온 거야. 아, 다 해주네 설명. 괜히 떠들었네. 조셉은 몇 개의 크루즈 사진과 디오라고 적힌 철제 상자의 사진을 꺼냈다. 지금으로 4년 전 그 철제 상자에서 아프리카 해안 대서양 철제 상자가 아프리카 해안 대서양에서 끌어올려졌다. 그 상자를 회수했다. 두꺼운 철 상자의 간이야. 100년 전 물건이구나. 채팅창이 하나도 안 보여. 채팅창 그냥 내리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서 안 보이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보이구나. 아 실수. 나의 할아버지인 그래 1대 이제 주인공이죠. 일부 주인공. 텅텅 비어있었다. 그 녀석의 행방을 찾고 있어. 100년 동안 해저했던 내용물이 그 녀석이라고 하는 거지. 악의 화신. 그 이름은 디오. 100년 잠에서 깨어난 남자. 우린 그 남자와 싸워야 할 숙명이다. 아 너무 게임 화면이 작아. 송철 화면보다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작다 진짜. 앞뒤라고 했나 마음에 안 들어. 강령도 황당무계한 점에서 마찬가지 아닌가? 하긴 이제 스탠드라는 거 쓰니까 녀석의 행방을 쫓고 있는 건지 이유를 들으면 말이지. 아, 아까 그 밥맛이야가 그거구나. 그 메가톤맨에서 내가 밥맛이면 너는 꿀맛인가 그거 아니야. 폴라로이드 내기도 1년 전에 말하는 스탠드 능력이 갑자기 발생했다. 나의 스탠드는? 내 캐릭터는 언제 나와?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내리치자 카메라에 사진이 튀어나왔다. 아, 내 손에서 나온 가시를 나의 스탠드. 능력이 먼 곳에 영상을 비추는 염사 하나에 3만원에 되는 비싼 카메라를 부숴야 하지 말이야. 남의 가게에서 카메라 부수고 있죠? 비친 영상이야말로 좋다로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조타로 홀리, 너희는 너희 목디를 유심히 본 적 있느냐? 유심히 본 적 없겠지. 나의 목가득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별... 왜 노래가 하나도 안 들리죠? 내가 끈 거 아닙니다. 홀리와 조타로의 목에도 별 모양의 반점이 있다.
내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도 반점이 있었던 모양이야. 존스타 혈통에는 다들 이별 모양의 반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뭐가 찍혔는지 보여달라. 야, 이거 직접 그린 거야? 만화책 그림인가? 그림체부터 딱 옛날 만화 느낌이 딱 나죠. 근데 근육은 되게 잘 만들었다. 녀석의 목 아래부터는 나의 조부, 조나단 조스타의 육체를 빼앗은 것이다. 일부 주인공의 몸을 뺏었다 이거죠. 야, 세상 이런. 조부의 육체를 빼앗아 살아남았다. 이것만은 말할 수 있지. 녀석은 지금 이 세계 어딘가 숨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 녀석이 깨어난 지 4년. 나의 염사도 너의 악령도 1년 이내에 발현됐다는 사실. 아마 디오가 원인일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초능력. 내건 선천적인 스탠드지만 당신의 능력은 디오의 육체, 즉 조나단의 육체와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다. 디오의 존재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녀석에 대해 알수 있나? 그러니까 압둘은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던 거고 다른 애들 이제 영향을 받아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아, 그래서 깨어난 거구나. 너네 집에 신세 좀 지마.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아, 짜게 먹어서 그런가? 난 짜게 먹으면 말을 못 하겠더라. 아, 이제 디오도 능력을 통해 엿 빠지는 거를 알고 있죠. 물좀 떠와야겠는데, 이거? 잠깐만요.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지워야만 할 2년. 이미 손 쏟아왔다. 물 마시고 혀좀 풀어야겠어. 아이고. 아직 이름도 없는 운명에서도 바로 그대. 아, 나네. 고난의 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넌 맞서야 한다. 근데 스토리가 너무 이게 만화책처럼 진행돼가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스탠드를 주도록 하겠다. 받아주게. 내가 안 울었는데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대화가. 자, 이제 운세에 관해서 잘 왔다. 압둘이네요. 무하마드 압둘 점술사다. 그대가 새로운 스탠드 능력자인가? 우선 그대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 내가 그대의 힘에 대해서 점을 쳐주지. 내 성격 같은 거를 해서 한대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길어질 수가 있어. 선택지 응답 횟수가 많을수록 초기 능력치가 상승하게 된다. 무조건 다 해야죠. 너희 주위에 있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물론 실제 여부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잠깐만요. 너희 주위에 있어 너는 어떤 위치냐? 실제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 아,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 내에서 내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정하는 건데 내가 이 파티에서 어느 위치인지인데 전 원래 주인공이면 제일 세고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난 겉다리예요. 전 겉절이죠. 예, 만화 스토리에서 내가 있건 없건 얘네는 이제 디오를 쓰러뜨리고 지네 맘대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데 나는 그냥 겉다리로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나는 구석에 혼자 있어야죠. 함께 있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은 서로 믿고 살수 있는 사이인가? 아니면 속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가? 아, 나 그거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시너지 기술 같은 거 생길라나? 단일 기술이고 혼자면은? 아, 생각을 너무 짧게 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 예역강식이야말로 일상의 법칙이며 약자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A는 전화기를 놔두고 다른 곳에 갔을 때 당신은 전화기의 내용을 몰래 확인해 보겠는가? 이거 도중에 취소가 되는 건가요? 취소하면 능력치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당신은 전화기의 내용을 몰래 확인하겠는가? 전화기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게 전화 누가 걸었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확인해도 되잖아.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약간.
돌보는 걸 좋아하나? 아. 그래? 가족이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잡아야 하나? 그치? 파티에서 창가에 혼자 쓸쓸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다. 문자 같은 거다 읽어보겠다는 거?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지나갔습니다. 파티에서 창가에 혼자 쓸쓸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다. 그대는 그자와 그 자리를 함께 하겠는가? 아니지. 미친놈도 아니고 혼자 마시고 있는데 왜가? 다구름 비겁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약간 다르거든요. 내가 다수면은 비겁하지 않지. 내가 당하면은 비겁하지. 지금 우리가 다수거든요? 아니지. 너무 눈에 띄는 건 싫어하나? 아니? 내가 간신병이 좀 있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나? 이거 그런 거 아닐까? 아니오를 하면은 귀찮은 기술을 주고, 예라고 하면은 편한 기술 주지 않을까요? 예. 그대는 과묵한 편인가?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평상시에는 과묵합니다. 방에 혼자 있는 편인가, 그쵸? 지금 방금 방에서, 아무도 안 들리는 방금 방에서 혼자 있습니다. 이게 충돌할 때 납득하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건가? 내 마음은 님들이, 내 맴은 님들이 알지 않습니까? 놀 거면 화끈하게 노는 편인가? 아니?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거 싫어하나? 고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는가? 아니?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가? 옷차림에 신경 쓰는 편인가? 아니? 너의 스탠드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싫어! 뭔데, 메딕이잖아! 이 스탠드는 간호사의 모습이 보조용 스탠드다.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도구를 이용해서 공격도 가능하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스탠드는 변신 같은 거안 하죠? 파워는 약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 성격 테스트. 감정에 공감하기 쉽고, 바꾸고 있어요. 바꾸겠습니다. 애정이 넘친데 협조성이 부족하다. 남을 배척하기 쉽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끌려다니는 주제에 협조할 줄도 모르고 찐따 같다.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괜히 의심하면서 진실 추구하고 찐따같이 느끼거나 별거 없는데 생각 있는 척한다. 바로 정곡 찔러버리죠? 주사기로 찔러버리네요. 객관식이냐? 리리카는 뭐냐? 뭐야 이게? 나? 이름 봐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거 하자. 남자. 겉모습은 뚱뚱한, 키 작은, 개성적인, 평범한. 평범한 애로 하자. 1인칭 게임 중에 변경 가능하다. 나. 합리적으로 다 말버릇을 바꾸겠나? 뭐야, 이게? 제정신이 놈은 없구만. 하이우에오는 뭐냐? 알게 뭐야,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대헷. 그대는 뭔가 특징적인 말 끝버릇이 있는가? 특별히 없고요. 대시다. 슬슬 귀찮아지는데? 야, 뭐야, 그냥 시작했네?
아, 이상한 꿈이었어. 아, 노래가 하나도 없어. 노래 없으면은 내 노래 틀래요? 노래 없는 것 같은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잠깐만요. 유튜브가 허가하는 저작권 승인된 음악. 컴퓨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누구냐? 내 이름은 스틸, 너에게 스탠드를 준 자다. 아, 나한테 스탠드를 준 자는 압둘 아닌가요? 널 해치지 않아. 나는 특별한 힘을 원한다. 라고 갈망하고 있는 소질을 가지고 옮기는 젊은을 찾고 있다. 그러던 중에 자네 발굴 그 힘을 준 거다. 의도치 않게 젊어졌나 보네. 어떤 녀석이야?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는. 스탠드에 이름 있는 걸로 하는데 내 스탠드 이름 뭐죠? 가디건이야? 옷 이름이네? 야, 생긴 것 봐. 보았는가? 이것이 너의 스탠드다. 노래 나온다. 끄자. 아, 이거 분위기 때문에 일부러 노래를 안 틀었네. 한 번에 들어오려고. 노래 안 틀겠습니다, 이제. 너희 분신이라고 해도 좋겠지.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힘을 가졌다. 그 힘은 일반적으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 반드시 그대의 강한 힘이 되어줄 것이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넌 누구야? 나는 스탠드에 의해 죽은 영혼의 기억이다. 예를 들면 녹는 테이프 같은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을 주는 거야? 운명을 바꾸는 것이 너라도 할수 있지 모른다.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떤 인물에게 목숨을 노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디오. 사악한 흡혈귀. 말 나가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디오의 자객이 너를 덮칠 테니까. 디오의 편에 서지 않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내가 없으면은 내가 없어도 이기지 않나 쟤네들이? 다 적이야. 목숨 노려진다고? 나왜 나는 그런 게임판에 말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나 이제 조타로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게 생겼는데 대가가 따르는 거야. 그것은 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대 힘을 원했다. 스탠드. 그대가 원했던 특별한 힘이야. 하지만 힘을 얻는다는 것은 위험을 부르는 일이다. 힘을 줄 테니 목숨을 걸라고. 네가 원해서 그런 거야. 걜 두면은 네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될 거야. 네가 냅킨을 잡는 거다. 잡은 거다. 그때부터 이 운명이 시작된 거다. 냅킨? 이제 학교에 가라. 평소처럼. 평소처럼 학교라니. 평소에 학교 안 간다고? 이 라디오를 챙겨가. 아, 그래? 라디오. 장비 전략 음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현재 힘에 대해서 알려줄게. Shift 키를 누르면 불러올 수 있어. 메뉴랑 다른 방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불러볼까? 장비 변경은 뭐야? 전략 변경, 어조 변화. 다른 질문. 됐어? 됐다. 생일 선물로 받은 컴퓨터야. 16비트 그래픽과 내부. 죄송. 손수건을 손에 넣었다. 장비 아이템은 조속히 라디오에 사용해 장비해주게. 라디오로 장비하라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변한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장비해야 되는 거야? 여기 뭐가 있는지는 안 뜨네. 보자. 독과 어둠을 조금 방지해주며, 일반자, 학생복, 남자. 이거 장비가 아니라 그냥 약간 스탠드 설명 같은 것도 좀 있네. 스탠드 볼까? 스탠드가 이제 다른 게임의 스킬 창정도네요. 이제 회복이라기보다는 소생 기술이 있고요. 피닉스의 깃털 같은 거죠? 돌멩이 던지는 거. 아냐. 이게 무슨 스탠드야? 만물상이지. 적 하나의 HP를 흡수한다. 드레인 기술이네? 스탠드 어택. 때린다. 자신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다. 약간 찐따 같은 능력이 됐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심리 테스트 받아서 현실 방향에서 찐따로 나왔어. 어쩔 수가 없어.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야, 나는. 아, 못해 처먹은 놈들. 누나방이야. 너 누나도 있냐? 부모님 방이야. 아, 네 이름 너무 적응 안 된다. 쿠로운가 괴로할걸. 부채질이 있다. 꺼내시겠습니까? 꺼내라고? 아, 계속 꺼낼 수 있어? 3개까지? 여러 번 눌러봐야 되네요. 너무 조용한데, 근데 평상시에는? 파괴력이 높은 녀석. 연비가 나빠. 다 연비가 나쁘고, 스피드형은 명중률이 높고요. 선제공격이 특기다. 기술형이 재밌을 것 같은데? 특수화님. 내가 제일 찐따 능력인데, 진짜. 거의 없어. 주인공 전용. 공격, 방어, 특수, 보조. 아, 뭐야, 나 진짜 찐따야. 어떡해. 여자친구로 생긴 거야? 농담이야. 아빠다. 아빠 대머리네? 엄마는 집에서 수영복 입고 있어. 빨리 가렴. 포칼이다. 커피 같은 거못 가져가나? HP, SP, SP, 라디오, 삼각김밥. 가죠? 그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현관 저이고 여긴 뭐야? 뭐야, 여기는? 집이 왜 이렇게 커? 유리 케이스다. 아, 너무 조용하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거 약간 이제 음향 조절 밸런스를 위해서. 평상시엔 이거 듣죠? 나중에 끌게요. 타이밍 맞춰서. 조조다. 아, 다행히도 밖에 나가도 안 들리네요. 정말이네, 조조. 조조. 근데 왜 조조, 조조로 시점으로 변환된 거구나. 나으리는 학교 쉬고 뭐 했어? 아, 인기 많죠? 난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겠지라고 확정 지은 외모인데. 그러니까 보조나 하는 거지. 간호나 해야지. 간호나가 아니지. 간호가 얼마나 중요한데. 돌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다리를 베었다. 조타로는 스탠드가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떨어지기 전에 이미 베었다. 돌계단에 굴러떨어진 건 확실해. 왜? 강력한 스탠드를 가진 놈이군. 제거하라는 말도 무리가 아니야. 하지만 내 상대가 되진 못한다. 괜찮아, 응급처치를 하도록 해. 고마워. 너 우리 학교냐? 뭐야, 이름이 왜 이래? 카쿄인 노리야키. 노리야키 하니까 약간 이제 길거리 음식 같은 이름이네요. 다꼬야키, 이코노미야키, 노리야키 맞잖아. 뭐야? 뭐야? 학생을 스탠드로 패는 거야? 애미 이제 중거리였죠? 이게 돌 한번 던져주고요. 아, 힐러라고 째려보면 어쩔 거야. 돌 던져. 돌로 그치. 10경 감치와 20원. 아, 앞으로가 걱정된다. 힐러야. 나 힐러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할 때 엔간해선 제가 딜러 하거든요. 마법사나 차라리. 중거리냐? 너 지금 어디냐? 중거리네. 하긴 돌 던지는 거면 스탠드일 필요가 없잖아. 내가 던져도 되잖아. 길 가던 불량학생 때려눕히고 음료수 빼앗았죠? 수수께끼 혈액의 문자기 전기 카드. 뭔 소리야, 그게?
한번 물어볼까? 없네? 내가 그냥 던지지 스탠드한테 던져줘야 되고? 스탠드가 앞으로 나가 던지는 만큼 거리가 멀어지나? 아, 얘가 뭐 다른 세계에 있던 애가 아니라 그냥 학교 학생인가봐. 조타로 있는데 나는 생각을 잘못했네. 난 조타로 애들이 다른 세계에 산다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구나. 어, 독해복 있다. 독해복 가져갈까요? 돈 많으니까 두 개 가져가자. 독해복은 좋을 것 같아 왠지. 여성. 이 집에서 폭발사고가 났대요. 집주인 어떻게 됐을까? 폭발사고? 들어가도 돼 내가? 책이 떨어지 있다 읽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화살이 부러져버린 것이 재앙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스탠드 구현화의 화살. 그 나는 호기심에 그 화살을 연구하고 싶어. 그 화살이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실험을 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화살이 마음대로 산산조각 부서진 것이다. 실험 중도 아니었고 사고도 아니었다. 부서진 화살 조각은 각자의 의지를 가진 듯 흩어져 날아가 버렸다. 그때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 한 남자가 혼자 찾아왔다. 그 남자는 스탠드를 사용했다. 그 남자는 멋대로 자기소개를 시작하면서 담담하게 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제거해야만 이 힘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 뭐야? 스탠드로 일기를 적는 게 고작이다. 스탠드의 능력, 일기 적는 거 수준. 무책임하고 매정한 이야기지만 조심하길 바란다. 너의 주위에 일어난 이상한 일도 스탠드 사이의 소용일지도 모른다. 이상한 노트를 손에 넣었다. 일단은 뭐 바꾸는 법을 찾기 전까지라도 제가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바꿨는데 레벨 초기화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뒷문 들어가면 지각해도 생활조 선생에게 들키지 않고 학교로 갈 수 있지? 나 지각한 거야? 아, 나 일단 좀 돌아다니다가 들어갈래. 좀 싸우자. 경험치 좀 줘. 디오의 부하인 스탠드 인형? 그건 뭐하는 생명이냐 이건. 돌. 근거리는 그냥 무조건 안 죽는 거 아니야. 약간 편한데? 얘네도 이제 근접으로 붙는 모션이 있는 거야? 아, 돌이 너무 좋아. 돌멩이면 그냥 다 돌멩이면 끝장이야. 고함 소리. 도움 요청하라 이거죠. 힐러니까. 불량 학생엠. 어, 너도 돌이면 끝이야. 어이구. 짱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버틸 거야? 이 게임이 데미지가 상대 최대 체력까지만 딱 들어가나 봐요. 15에서 지금 8 들어갔죠. 23이네. 뭐야 여긴? 잠깐만, 이거 리젠 된다고? 대화 좀 할까? 아, 이거 뭐, 이게 뭔지. 근거리, 컨디션 관리, 안약. 아, 나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번 써봐. 어우, 야, 센데? 포카리. 은근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어머, 그 카드는. 스탠드사라군요. 이름은 레인보우. 밑도 끝도 없이 뭔지 진짜 스탠드사인데 격투기로 싸우냐? 미개한 녀석. 술병을 던졌다. 야 웃기고 있네. 무슨 스탠드사야.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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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지? 전투 힐러야. 38 뺏었다고? 그렇게 많이 뺏을 수가 있어? 일단은 아끼면서 싸우죠. 오나 먹으니까 저거는. 선풍각. 어느 부분에서 달려들었대요. 어느 부분에서 스탠드 산진 모르겠는데. 계속 붙어보자고. 에이, SP 주사. 이 무슨 스탠드 파워인가? 전혀 파워 아니었고 돌멩이 파워였거든요? 리타이어. 벤투 아웃 오브 세이프. 스탠드를 이용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체면을 걸어 질병에 걸리게 하는 능력.
웃기고 있네. 돌멩이만 던졌으면서 난. 아락실이네. 내가 쫓아내는데 돈 주셔야죠. 뭐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아이 뭐야 털어 이거. 환영기. 체력도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흡수하면 돼서? 흡수가 너무 센데? 포카리 파문 녹차 먹자. 5개. 너는 내 생각에는 얘는 힐이 너무 좋아서 SP만 보충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 볼까? 학교가 메인이겠지? 학교에서 이제 조타로를 만난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아 이동은 안 되네. 다행이네. 있었으면은 나 뒤지러 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볼 뻔했는데. 아, 운 좋죠? 병원이다. 아 뭐야? 누가 치료를 받아? 나 간호사 있는데. 내가 간호사인데 남자 간호사라고. 아 다 저기야 그냥? 머더돌즈. 근접이냐? 근접이네? 여자 간호사복을 입은 남자 간호사. 아 전혀 싸울 생각 없었습니다. 피해갈라 그랬어요. 운명이죠 뭐. 자세를 바꿨다. 공격 한번 해보자. 공격 되게 화려하다. 역시 스탠드야. 아 공격 돈 줘, 돈 줘, 돈 줘. 돈은 부족함 없이 나오니까 걱정은 없는데. 아 그만 나와. 하... 자세 바꾸는 거 신기하다. 이제 만화가 많이 적다고 나오네요 설명이. 간단 체조 완화제를 스킬이 더럽게 많네. 공격 기술 하나도 없어. 마비 복통.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파티를 짜면은? 간단 치료. SP를 회복한다. 나는 안 돼. 파문 녹차. 오케이. 병원이 300원이면 병원 갈 필요 없다. 내 생각에는. 야 이제 학교 등교해야 되지 않을까? 뭐 없냐? 먹을 거라던가? 여관이야? 비주얼이 여관이었는데? 식당. 아, 다 안 들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아, 여기 조조 있었던 데네. 아, 달콤한 거 먹고 싶다. 케이크 하나 사서 먹어야겠다. 이따가 편의점 가서. 이번에 3,000원짜리 케이크 팔더라고. 3,200원에. 맛있더라고요. 아 이렇게야? 아 필요한 거 없고요. 요즘 편의점 신기해. 먹을 것도 많아. 편의점이 되게 싸다. 난 당연히 한 8,000원 정도 계산하고 솔직히 5,000원에서 비싸면 8,000원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응? 뭐야? 잡았다. 웃기지 마. 시시트 고양이가 도망쳐 버렸다 호. 시시트. 가자. 뭐야 이건. 조조가 피를 흘리면서 양호실에 가던데 누구랑 싸우기라도 했나. 조조가 피를 흘리며 양호실에 갔다. 내가 또 치료해줘야겠구만. 보조형인 내가 카디건즈로 치료해줘야겠구만요. 야 어딨냐? 아 여깄구나. 어쩐 일이야? 또 싸운 건 아니겠지? 조조가 싸워 다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네. 기다려. 무얼 할 셈이지. 바지를 자를 거야. 이대로는 치료가 어렵잖아? 농담하지 마. 그냥 벗을게. 깨병이라는 걸 증명해줘야겠어. 쿠조 조타로 여기서 시작이다. 네가 대적할 운명이 시작된다. 이것은 오늘 안에 내 놈을 죽이겠다. 나의 스탠드로. 진행 좀 하다가 아마 진행 도중에 이제 다른 거 한번 써보라고
바꾸게끔 나올까요? 레벨 맞춰서? 여의사가 만년필을 채용계처럼 마구 뒤흔든다. 뭘 하냐고, 채용계를 흔들어서. 원래도 돌리고 있잖아. 만년필이에요. 동공이 풀리고 거품을 내뿜고 있다. 이 제정신이 아니다. 만년필로 보이니? 왼쪽 눈을 만년필로 찔렀다. 아, 얘 좋다. 나는 딱내 캐릭터는 주인공 캐릭터 딱 반응부터가 찐따잖아. 좋다로 봐봐. 눈을 찔렀는데 옆에서 저 반응 봐. 노래 안 나오냐? 뭐의 완력은 여자 힘이 아니야. 노래 안 나오면 데블몬 출연으로 내 노래 간다. 패배 조건. 여의사를 다치게 한다. 좋다로 재기불능. 뭐 어쩌라고? 무슨 내가 싸우는 거야? 아군 아니잖아. 잠깐만. 근접이라고 때려 그냥? 아, 시간 끄는 거구나. 몰랐지. 가자. 아, 여기. 아, 빨리 스킵해서 가죠. 아, 여기 맞구나. 아니, 나는.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한 방에. 좀 버틸 줄 알았지. 설마. 아니면 내가 때리는 키를 누르면은, 아니,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때리면 안 된다고 하면 제지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때려버리네? 대사가 너무 길다, 근데. 아, 너무 길다. 중간에 세이브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 근데 뭔가 방송 화면이 또안 맞는 것 같은데? 딱히 뭐 로드해서 그런가? 생각하자. 일단 방어하죠, 그럼. 3의 데미지, 방어. 노래가 나올 타이밍에 나오겠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카쿄인 노리아키, 돌격에서 내가 다리를 뵌 것도 네놈의 짓인가? 그 말대로. 여의사는 내가 조종하고 있어. 여의사는 상처 입히는 일은 안 된다. 뭐 하는 자식이냐. 하이어로폰트 그린. 하이드로 펌프. 좋구요. 꼬북이네. 네 집에는 압둘과 같은 타입의 스탠드다. 난 인간이지만 그분께 충성을 맹세했다. 그렇기에 내 놈을 죽이겠다. 매키 매킨 매키 매키 키매키. 여의사가 조타로의 얼굴에 만년필을 꽂자 여의사 입안에서 스탠드의 그림자가 보인다. 얼굴에 만년필을 꽂았다고? 아무리 힐 내가 있다고 너무 얼굴 막 쓰는 거 아니야? 조타론 여의사와 키스했다. 아, 스탠드가 상대 스탠드를 물어서 꺼냈을 겁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꺼내보면 과연 나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는 미천한 스탠드로군. 가케이 내 놈의 스탠드냐. 녹색에 줄무늬가 있어 마치 메론 같군. 끄집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조조. 강한 척 하지 마라. 기절시킨 다음 끌고 가주지. 나도 디올한 남자에게 흥미가 있단 말이야. 후회하게 될 거라고. 체력 단상태로 시작해라, 제발. 나 뭐라도 좀 하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힐러 같은 거안 해도 어차피 물약으로 힐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석 같은 것이 무수히 발사되었다. 이게 뭐냐? 에메랄드 스플래시. 이것이 나의 스탠드의 필살기다. 이름은 물기술인데 공격기술은 바위인가 보다. 파괴 에너지의 비전, 네놈의 스탠드는 가슴을 찔러 꿰뚫었다. 네놈의 내장은 갈격이 찢어졌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의사도. 여의사는 얼굴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넓은 곳을 싫어해서 말이야. 안에 숨어들고 싶어 하지. 강제로 빼내버리면 화를 내버리지. 목 내부를 나올 때 상처를 입혀둔 거다. 자, 니 때문이야. 거기 너. 너한테도 보이나 본데 스탠사가 틀림없겠지. 섣불리 움직이면 너 전속처럼 될 거야. 왜 같은 편 된 거야? 디오의 명령에 의해 디오의 편이 아닌 스탠사를 하나둘씩 처리해왔으니까. 아 맞다, 내가 여태까지 오면 처리를 했죠. 불량배한테 돌멩이만 던진 게 아닙니다. 처리를 했습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일어날 생각인가? 하지만 조금 슬프네. 그 행동에 예를 들자면 복수 앞에 샌드백, 그저 막기만을 위해 일어난 것이다. 뭐라고 떠드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혹시 유튜브로 업로드 된다면은 멈춰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지 나올 정도의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 난 그냥 내용만 말할게요. 약자를 이용해 짓밟는 녀석들을 말하는 거다. 그것도 여자를, 내놈이 한 짓이야. 따라서 내가 혼내주겠다. 받아라. 끼어들어! 역시 내 놈을 말하는 거잖아. 심판하는 것은 나이. 아 졸라 치사하게 2대1이죠? 원거리인 것 치고는 좀 크네요. 중거리인 것 치고는. 섣불리 움직이면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조타로와 함께 죽여주마. 야 조타로 역시 나보다 실력 많아. 많아 내가 1더 많네요. 어디... 딱히 먼저 버프를 걸어줄 건 없고 그냥 돌멩이만 던지죠. 같이 던질까 우리 조타로? 같이 던지자고. 돌멩이 어디서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봐 돌멩이를. 아우야 이거 큰일 났다. 간단 치료 해주고요. 아우야 한번 흡수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흡수할라나? 괜찮은데 자일할 때는 흡수하는 게 낫겠다. 조타로 너무 처맞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야, 힐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템값 벌든다고 생각하면은 체열해주고요 돌. 어우 야 좋은데 내가 더 센데 조타로보다? 지금은 뭐냐 이 무슨 파워를 가진 스탠드냐? 방금 전에 허를 찔려서 가슴에 상처를 입은 것뿐이다. 약한 스탠드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점점 더 흉폭해지는 것 같다. 너도 스탠드사였나? 아니야 도와줬는데. 내가 치료하면 살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있어 봤자지. 이 녀석은 디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해줘야 하니 말이야. 힐러도 나름 재밌을지도 모르겠어. 잘 생각해보자. 어차피 딜은 내가 안 넣을 거니까. 동료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일단은 뭐 난 지금 조타를 보면 나를 생각하고 있어. 엄마 얘기죠. 봐봐요. 이 할아버지는 일단은 염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일단 파문인가 그 주먹으로 때릴 거 아닙니까? 파문 주먹이 됐고 뭐가 됐고 파문 쓸 거 아니에요? 딜러를 테지. 그 매지션즈 레드 걔는 불이니까 당연히 딜이겠죠. 조타로는 이제 근거리에서 주먹질 하내고. 그럼 나까지 딜 필요가 없지. 내가 힐하면 되지 생각 안 했거든. 조타로 학교는 어땠냐? 그리고 그 사람은 설마 네가 한 거니?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 차실에 있다고 생각해. 압둘실랑 같이. 차실이 어디야? 카쿄인을 데리고 안으로 가라. 난 먼저 영감이 가서 사정 설명할 테니까.
오늘 아침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신데레야? 조타로의 친구? 친구 맞아요. 간식 갖다 줄게. 좋구요. 간식 싸들고 다니다 회복템으로 쓰면 되겠네. 한발 늦었다. 이 녀석은 이제 살수 없어. 이거 못 살리면, 내가 뭐 이벤트 같은 거 생긴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 회복 계통인데 이벤트가 없어? 이유는 여기에 있어. 이마에 꿈틀거리는 살점이 있다. 이 거미 같은 형태란 고깃덩이는 살아 움직이고 있어. 이건 듀오의 세포에서 나온 육아다. 이 손에 뇌까지 이어져 있어. 아, 이게 차실인가 보다. 일본의 그차 마시는 데인가 보네. 근데 일본의 차 마시는 데 치고는 잔이 커피 잔이네요. 조그만 육아는 손에 정신을 영향을 끼치도록 뇌에 파고들었어. 즉, 이 육아는 어떤 마음을 강제 일으키는 컨트롤이라는 거야. 카리스마, 독재자를 따르는 병대와 같은 마음, 사이비 종교의 교주, 추종하는 신자와 같은 마음. 이 소녀는 디오에 동경하여 충성을 맹세한 거다. 디오의 카리스마,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것을 지배하여 이 카케인이라는 소년에게 우리들이 살해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렇지. 뇌는 섬세해서 수를 꺼낼 수가 없어. 이 있어! 이거 대박이야. 대박 잘 만들었어. 나의 스탠드는 상자를 치료할 수 있어요. 야, 이럴라고 이거 가진 거구나. 야, 신기하네. 너라도 무리야.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육아를 제거할 수 없었어. 조조.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4개월 정도 전 이집트에서 디오를 만난 것이다. 점술사 한화릴리라는 야외 시장에서 장사 중이었지. 보름달이었다. 내 가게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마을 중심에 기어들어오는 듯한 얼어붙은 눈빛, 황금빛 두 발, 투명한 듯한 새하얀 살결. 남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괴이한 새끼. 아, 새끼. 아, 새끼 맞구나. 에로함. 맞죠? 이미 존스타 씨에게 이야기 들었던 바로 눈치챘다. 대서양에서 부활한 디오라고. 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네.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 걔랑 말하니까 기분이가 아주 좋아졌다. 나는 싸우지 않고 도망쳤어. 행운이었어. 디오라는 걸 알았기에 도망칠 수 있었고, 내 홈그라운드라서 도망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됐겠지. 나는 그러면은 내 스탠드로 치료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다야? 서브 이벤트가? 에이. 이 녀석이 뇌에 상처 주지 않고 빼낼 테니까 치료도 제가 하면 난 하는 게 뭐야? 네, 스탠드는 총알도 잡는다고. 육아에서 촉수가 튀어나와 조파로의 팔을 파고들었다. 이 촉수는 이 속도로 순식간에 머리가 닿겠어. 근데 스토리가 되게 자연스럽다. 야, 이사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대사도 잘 쳐줘. 자연스럽게 설명도 해주면서 너무 잘 만들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카케이 눈을 떴다. 냉정 그 자체. 떨림만 일으키지 않아. 스탠드도 기계 이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런 녀석을 뭐하러 도와줘야 되냐. 알아서 싸울 텐데. 조타로의 스탠드. 이마에서 빼냈다. 스타프레티나가 조타로의 손에 침입한 후 적수를 허공으로 던졌다. 다번질주 오버드라이브. 저런 거 쓰나 보다 이제. 왜날 구해줬냐? 몰라. 노래가 하나도 없어.
엄마는 알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늦었으니까 집에서 묵고가. 디오의 부하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밤길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그리고 손자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 녀석은 츤데레라서 표현을 안 하지만 내가 대신 고맙다고 할게. 너한테 스탠드가 있다고 했지? 꿈속에서 앞줄 점쳐줬다니. PC 스피커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의 스탠드가 나왔다고. 디오 부하들이 습격해오고 너는 부하가 아니겠지. 최근 들어 스탠드가 늘어나는 것 같아. 무언가로 순서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야. 벌써 이제 5인 팟인데? 일찍 자. 자세한 얘기는 내일 들을게. 스토리에 맞춰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싸우나 본데? 내일이냐 벌써? 아, 나올 수 있네요. 아, 여기가 아니면 못 나온다. 반대쪽으로 못 나와. 침대가 두 개네. 누구 방이냐? 왜 이렇게 넓어? 우리 집도 넓더라고. 야, 이게 집이야? 미친놈이네. 아니, 앞마당에다가 나무를 몇 그루를 심어놓은 거야. 6, 3, 18, 18개. 저, 뭐야? 나무만 잔뜩 있어. 나가자. 뭐야? 파밍할 거 있나, 혹시? 대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쎄한데? 파밍할 거 있지, 솔직히. 아, 그래? 설명이 나오네. 이거 좀 읽어봐야겠다. 아, 안 나와? 커피 가져가자. 커피 없네요. 고생 홀랑 마셨구만. 갑시다. 세이브하고 가죠. 레벨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잘 잤니? 얘네들은 지들은 막 레벨업 되면서 난 따로 해야 되나 봐. 아침부터 안 보이네. 찾고 있었어, 아까부터. 홀리가 이제 조타로 엄마죠? 홀리. 뭔가의 암시가 아닐까? 엄청난 열이야. 병인가? 실례. 딸기 덩굴이 자라고 있었다. 스탠드다. 홀리슈 스탠드가 발현했어. 그 때문에. 열이 난다. 대사가 왜 이렇게 많냐? 조스타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디오 영향을 받아 스탠드가 출현한 것 같아. 정신적인 강함이 스탠드를 조종하는 것, 싸움의 본능이 움직이는 것, 평온하고 평온한 성격인 홀리시는 주방에서 대한 저항력이 없는 거야. 스탠드의 행동시키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스탠드가 마이너 작용을 하는 해가 돼버렸어. 굉장히 안 좋아. 이대로라면 죽는다. 너뭐 이삭이 뭐할줄 아는 거 없어? 주사 한대 꽂아. 아 뭐야? 조타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조셉. 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너무 쓸모없는데? 이삭이? 말해봐 대책을. 방법은 하나뿐이야. 디유를 찾아내는 것. 죽이고 이 주먹을 푸는 거다. 그것밖에 없어. 하지만 위치를 몰라. 염산은 뭐예요? 아, 야. 어둠 속에 숨어있어. 염산이라도 배경은 어둠뿐. 어둠속 배경이 보이지 않아. 온갖 기술자와 컴퓨터를 분석까지 했지만 어둠까지 분석할 수는 없었어. 알수 있을지 몰라. 알수 있을지 모른다. 뭐야? DOD의 공간에 무언가 찾아냈다. 스케치 해보지. 스탠드가 그림 그려서 파리를 스케치했습니다. 이 파리는 본 적이 있어. 날강 유역에만 서식하는 파리. 파리만 봐도 안다고? 미친놈인가? 아스완 외 파브르였네. 나도 동행하지, 카쿄인.
유아가 생겨진 건 3개월. 가족들과 이집트 나일강 여행하고 있을 때 디오를 만났다. 어째선지 이집트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동행하겠다고. 그건 말인데 나도 몰라? 쿨한 것 보소. 조조 점쟁이인 내가 너의 스탠드에 이름을 붙여주지. 운명의 카드, 타로 카드다. 그림을 보지 않고 암흑을 한 장 뽑아 정한다. 네 운명을 암시하기도 하며 스탠드 능력이 암시기도 하다. 이름 참 편하게 짓죠? 에? 나는 포켓몬 할 때 포켓몬 한 마리 고르는 것도 한 시간 동안 생각하는데 이름을 타로 카드를 뽑아서 그냥 지어준대요. 심플함 그 자체.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고우 킹각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철권에서 카지야인가? 누구였죠? 걔가 스타 플래티나 패러디로 나왔다가 악마 카지야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 게임이 옛날 게임입니다. 옛날 게임이 옛날 만화입니다. 너의 힘을 불려주지 않겠나? 운명일지 모른다. 부탁하네. 내버려둘 수 없어. 나도 같이 가겠다. 존나겠다고는 하나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군. 앞으로의 여행에서 그 빚을 갚을게. 이삭이. 그치, 원래 힐러 지켜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 빨리 도망가라. 위험해지면.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스토리 이어지는 거. 나도 나에 대해 알고 싶어. 지금은 아직 등뿐이지만 머지않아 그 식물 같은 스탠드는 천천히 홀리시의 전시를 빽빽이 둘러싸겠지. 거절한다 그거요. 천천히 홀리시의 전시를 빽빽이 둘러싸겠지. 고열이나 여러 병을 유발시켜 괴롭게 하여 혼상태에 이르러 두 번 다시 눈뜨지 못하게 하고 죽는다. 일반인에게는 원인불명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이게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갔대? 아사기의 스탠드는 치료 능력이 있지만 야 이렇게 돼서 호환이 다 돼?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 다 스탠드마다 다 이거 대사를 넣어놓은 거 아니야? 특별 대사를.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다. 되게 자연스러워. 마치 태생부터 직업이 힐러밖에 없던 것 마냥. 홀리시의 경우 그 증상이 50일은 걸릴 것이야. 그 전에 디오를 자연 쓰러뜨린다. 디오의 몸에서 나오는 스탠드에 이음줄을 없애면 살 수 있을 거야. 깜짝 놀랐잖아 홀리. 놀래키지 좀 마. 조타로. 조용히 자고 있어. 지금 잠깐만요. 멤버가 있는데 나 마우스가 안 보이네. 저기 왼쪽에 좀 사람이 많지 않나요? 오른쪽에 3명인 건 알겠는데 카케오엘이랑 압둘 빼고 3명이 더 있는데 저 누구죠? 의사진인가요? 왠지 블랙 압둘이랑 화이트 압둘이 있는 것 같은데 백인 버전 압둘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은 자기 등의 스탠드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다. 반대로 자기 스탠드를 감추려고 한 거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기운나게 해주겠어. 벌써부터 친구의 엄마를 노리기 시작하죠? 바로 가자. 그래. 가자. 맞아, 나 설명하고 가야 되지. 맞아, 잊고 있었어. 나 누나도 있지. 여기 어디냐? 아까 불탄 집이구나. 좀 더 레벨업 하고 가죠. 레벨업 하라고 써 있었으니까. 술집에 다시 젠데 있으려나 걔네들. 좋아요. 머더 돌즈. 돌멩이 던져주고요. 아니, 내 돌멩이를 피했다고? 데미지 폭이 너무 넓다. 이거 한 방에 죽을까 봐 불안한데? 나 지금이야 뭐 스타 플래티나랑 체력이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점점 벌어질 거 아닙니까? 힐러기도 하고 나중 가서 막 한 방에 죽으면 어떡해 센 놈한테.
불안한데? 아니 없네 이제. 인형은 됐어. 불량배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불량배도 없다 이제. 여기 떠난 애들 좀 잡죠. 못 가네? 집은 오른 집은 왼쪽이지만 일단 이쪽에 있는 애들 잡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덤벼. 이런만 하죠 이런만. 아 뭐야. 됐다 약해. 제기 불능. 나도 스탠드 어택 좀 때려보죠. 스탠드 어택! 오케이. 26에 32원. 아 너무 오래 할 순 없고 한번 이런만 하죠 이런만. 여기 놀면은 스탠드한테 지식이 많을텐데. 대체 뭐하는 거길래 공원이 아니라 숲이냐? 여기 나무가 이렇게 많냐? 맘만 먹을까? 오 예. 20원으로 회복. 건물이요? 아 새로 된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건물 들어가 보죠. 어 여기 들어가지네? 죽지 않는다. 아 자면은 홀리가 죽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네. 아 이제 이해했어. 야 신기하네. 여관이 이제 휴식처가 아니라 내 이제 목숨을 조여오는 거다. 어제 크로노 트리거 했잖아요. 오늘 키는 내 트레버 크로노 트리거? 아,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제 한 거. 이런 류 게임이면 이제 땡기네. 드래곤 퀘스트도 스팀에서 팔라나? 팔면 좋겠는데. 팔면은 좀 사서 해야지. 의외로 이제 맨날 이제 오픈월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약간 물려 있었는데 지금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거밖에 안 다냐? 기술인데 평타만 못하네요? 두턴 평타가 17인데 13 달았다고? 20원으로 회복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아 레벨 5 1원만 더 할까? 아 고민되네. 아까 보니까 스타플래티나보다 약간 약하더라고요. 스토리상으로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거고 조조에서 이제 걔네가 레벨업이 된 상태로 나온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아싸리 뭐 업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경험치 먹는 거 어차피 고정으로 들어올 테고 더 센 놈들 잡으면 많이 준다 그래도 이제 힐러기 때문에 잡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뭐하는 동네냐 여기는. 필요없는 물건을 파는 곳이지. 돌멩이 좀 가져갈래요? 나 거의 무한대로 있는 것 같은데. 가져가. 아 뭐 가질 거 없어? 어 아주 약간만 회복. 잠깐만 회복템인데 아주 약간이라고? 150원에? 뭐 장비템이야? 아 그렇네요. 힐러니까 크게 필요는 없겠네요. 가져 SP만 있으면 될 것 같다. 3으로 30이니까 아, 하필 힐이야. 나 버프면 모르겠는데 이제 힐러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버프를 줘서 약간 이제 힘도 업 시키고 방어도 막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막 커버 쳐주는 거. 그런 거 없는가? 약간 존재의 의의를 모르겠어. 20 10마리 잡으면 레오비네? 세븐일레븐 있다. 세븐 불량 붙어. 뭐야 왜 이렇게 다 겁먹어 있어. 포카칩 주세요. 그딴 거 없고요. 오, 야, 뭐야 이거? 공격력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나는 그냥 완전 보존만 하게 되는 건가? 아, 고민되네. 이게 내가 들어있던 거를 배제하고 들어가나 보다. 손수건 대신 들어가나 보네. 그렇죠?
독과 어둠을 조금 방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레벨링도 저것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돈을 좀더 아껴서. 능력치 상승 같은 아이템 없나? 쫄린다. 마땅히 없죠,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죠, 건물도? 학교 쪽에 대화를 좀 걸고 할까? 휴교한다고 써놓고 와야지. 할아버지가 해놨을라나? 남의 자식 휴교를 할아버지가 왜 낚였어? 내가 내 입으로 휴교한다 그런다. 부도고등학교야? 불량배 많이 잡아서 정학당하는 거 아니야? 1학년 열매, 1학년 학생을 뒷골목에서 삥 뜯는다고? 스탠드 관련된 건가? 아,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야? 이 무슨 편한 설정이란 말인가? 2층!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왜? 왜? 왜 만들었어? 이집트 갈 건데, 이제? 뭐지? 만들 이유가 없잖아. 비트코도 없... 이거 혹시 아이템 주냐? 공감하면은? 뭐야? 케이오 당했다던데. 아까 내가 잡은 애 얘기하는 거네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뭐야? 체력 다름. 엄청 다름. 도와준다. 어쭈? 생긴 것 봐. 아니, 일단은 근접으로 죽인 다음에. 이거 회피하는 거 보소. 빨아먹죠. 야, 진짜 도망간다. 어디가? 이거 나 거리 없어, 이 기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써서 중거리 근거리고 그 채혈이 짱이야. 그냥 채혈이야. 제가 커피와 포카리. 야, 그게 다야? 야, 이게 다라고? 이럴 수가. 내가 뜯어갈 걸. 뭐야? 바닥에서 저래. 더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세상에, 더 올라갈 수 있어. 4층도 있나 봐. 야, 일본은 애가 맞나 보다. 요즘 애들, 뭐야? 선생님한테 책 뺏겼다고? 선생님한테 뺏긴 건 뺏긴 게 아니라 압수한 거 아니냐? 선생님이라 그러나 불량 학생이라고 그랬나? 여기 이 맵에 있겠죠? 저주의 돌이라고 불린다. 바위가 놓여 있다? 아, 왜 미술부 저렇게 사람 많아? 저런 녀석이 고백한 여성 불쌍하구나. 고백받았어, 하지만. 대, 최악이다. 왜 순식간에 전능가 된것 같지? 야, 어딨어, 불량!
분명 어딨어? 책을 내가 받아주겠다. 나중에 살해한다고? 너 불량이냐? 불량 어딨어? 4층으로 간다. 어? 뭐 있어? 저거 뭐야? 뭐냐 이거? 뭐야? 피하는 거구나. 이건 뭐임? 뭐야? 간다? 밈적인 존재 롤링스톤이란 친구로 2층에 있나 본데. 어딨어 불량? 쟤 왜 롤링스톤 따라왔어? 책 누가 압수했는데? 너냐? 아니네. 뭐야 얘 왜 이렇게 빨라? 미민 주제 따라붙어 다니네요. 1층에 있나? 학교 아 선생님께서 갔다 불량이께서 갔다 그랬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 선생님! 사토 어딨냐? 사토! 아 저기 있네. 돼지라서 못 알아봤어. 뭐 어쩌라고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있는 건가? 저 양호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아 쿠조가 조사로 이름이죠? 빈집이 아니야. 뭐 도서관이야 감옥이야 저건. 야호 선생. 아 상자 있어요? 도서관에? 아 이게 상자예요? 아 이게 상자구나. 아 도라콜라는 뭐야? 아 일회용 라이터 3개. 아 근데 책을 못 찾아주겠네. 그냥 가죠.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가 야한 책 학교에 가져온 지 잘못이지 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 가서 아 아, 그래요? 3층이었나? 선생님이 가져간 거 얘가 알지 않나요? 야, 뭐야? 이게 다야? 아, 참거. 이제 롤링스톤 저거 없어지긴 하겠죠? 이 맵 나가면은? 괜히 막 따라와가지고 나 죽인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세뇌 능력이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아, 잘 만들었네 진짜. 이벤트 안 되는 건 내 스탠드 때문이네. 힐러라서. 이 집도 갈 겁니다. 이 집도. 돌멩이 집까지 왔네. 수험 공부해야 되니까 대신 이거 줄게. 기념품 사와 과자를 손에 넣어. 가죠. 난 따라와서. 야, 이거 어떡해? 가자 받을 거야, 나. 빠른 스킵이다. 꺼져! 꺼져! 무빙이다. 엄마 돈 줘요. 이것 좀 가져가라. 의약품 세트. 상체는 푸시드니 최고란다. 다른 얘기도 필요하지 않니? 위장약, 감기약. 위장약. 감기약을 밖에 사면 되지. 위장약이 구하기 어렵지. 간다. 저 롤링스톤 저거 왜 자꾸 기어나와? 조타로 집으로 빨리 갑시다. 저 집 어디라 그랬죠? 계속 나오는지. 야, 뭐야? 한 번이라도 손 대면. 아, 그래요? 돌을 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그런 걸 만들었어, 귀찮게. 들어갈 때마다 랜덤인 것 같긴 한데. 변수가 있어서 좀 거시기 한데. 나 어디서 나왔더라? 나 어디서 나왔죠? 조타로 집 어딘가요? 옆에 빈 저택, 아무 살자 없는 곳이지. 아, 출발 이렇게 하는 거야? 가죠? 너무 오래 끌었다. 시간이 엄청 갔다.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역시. 내가 있는 곳을 깨달은 거로군. 오는 건가, 이집트로. 조셉과 조타로인가. 나는 머릿속에 넣지도 않네요. 여행기 암. 디오에게 보여준 느낌이 들었어. 이미 새로운 스탠드사가 비행기 타고 있을지 모른다. 뭐야? 저건 풍뎅이? 아니, 사슴벌레다. 자석이 그림자 속에 숨었어. 보통 벌레가 아니야. 승객들 속에 숨어 있다. 네 머리 뒤에 있다. 조조 뒤에. 어주주주주주 부주주. 사람의 혀를 좋아해 잡아주는 벌레의 스탠드사가 있다고 들었다. 1대1이야? 아, 노래가 없어. 피했어. 믿을 수 없어. 탄을 잡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스타플래티나가 더 빠르다. 여기 스탠드야. 공격해온다. 입에 나온 침이 스타플래티나의 손에 구멍을 내고 입안에 바늘을 찔렀다. 이빨로 바늘을 막았다. 이빨로 악령 사슴벌레 침을 막은 건 좋았지만, 조타로의 스탠드의 혀를 지저발견한 녀석은 역시 녀석이다. 타로 탑의 카드, 파괴와 재해, 그리고 여행 중지를 암시한 스탠드, 타워 오브 그레이. 소문으로 들었지만 디오의 동료였던 건가? 사고로 위장해 대량 살인한 스탠드, 비행기 사고, 열차 사고, 빌딩 화재 등등.
피해서 한 손도 아니야. 양손 스피드까지 피해버렸어. 이렇게 빠르다니. 1cm 거리에서 10발의 탄을 쐈다고 하더라도 총알이 내 스탠드에 닿는 것조차 불가능. 아, 스탠드가 직접 말하나 봐, 벌레가. 그런가 보죠? 승객들 속 누군가가 본체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뭐랄 셈인가. 나의 목적은 잠깐 기다려 압둘 할아버지. 급소치기. 입으로 말하고 쳐야 되는 건가? 하긴 입으로 말하고 쳐야지 더잘 들어갈 수도 있어. 하이드로 펜트 그린이야말로 녀석 쏘는 게 적합해. 아군 전원 제기 불능. 야, 잠깐만, 노래 진짜 하나도 없네. 압둘은 안 나왔네요. 하긴 불 지르면 큰일 나겠지. 근접이야? 할거 없어, 그럼. 이 노래 내가 튼 겁니다. 샌드 어택. 오라, 오라. 아, 이게 예능력이구나. 거리가 없어요? 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적 하나를 폭주시킨다. 적 하나 대상 디버프가 있네. 전체 공격. 속박하면 되지 않을까? 치부나 먹어. 휙 없는 덩쿨. 속박하자, 일단. 야, 이거 대충 알것 같다. 똑같이 가자. 똑같은 레퍼설로 가자. 전체 공격 기술로 공격하는 거. 적어도 8턴. 8턴 동안 시간을 벌어야 돼. 사라졌어. 방어, 전체 공격 기술, 버팡의 결계. 너도 쓸수 있음? 커밋샷. 그냥 활동 버티는 건가 본데? 버티자, 그냥. 나 힐러도 있는데 뭐 알아서 버티겠지, 뭐. 설마, 나. 하이에로폰트보다 체력 없나요? 아, 그건 아니네. 벌써 턴다 가는데? 딜도 안 박혀! 누가 고통받고 있다? 호흡곤란? 호흡곤란이요? 호흡곤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된 거야? 못 미침. 아니, 그냥 얘네들로 때리는 건가? 한번 돌멩이 던져보자. 위치에 따라 다른 건가? 방어해봐. 학교인 노리아키인가? 디오님에게 들어 잘 알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자신 스탠드가 정적이 라며 내놈 적수가 못 돼. 스피로 날 잡지 못한다. 그레인 전부 피했어. 너 말이야. 물약으로 맞추는 발상인 거면 전혀 안 맞는다고. 너무 느려. 그린의 입을 잡아뒀다? 의외의 에메랄드 스플래시. 뭔 짓이야? 잡아 찍기면 미쳐 날뛴다고. 잡아 찍기면 미쳐 날뛰지. 기뻐서 말이야. 촉수가 나와서 몸을 잡았다. 이게 다른 스탠드는 사람 같은데 얘는 뱀이야, 뱀. 뱀이라기보다는 약간 괴물인데?
람이야? 할아버지 혀가 쭉 갈라졌어. 방금 영감이 본체였나? 바로 노인네 멸시하는 거 보소. 이마엔 유가가 없는 거 같아. 얜 원래부터 악당이라 그런가 봐. 돈에 멀어서 그랬겠지 뭐. 알고 있다. 아이고 실례. 조종사들이 다 죽어 있어. 차가 뽑혀 있다. 쟤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쟤다 죽인 거야. 지가 조종하고 나가려고 그랬나? 아, 살아있네. 총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집트까지 1만 킬로미터.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야. 디오님은 스탠드의 정점에 서신 분, 그들 위해 설 힘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결코 이집트에 갈수 없을 거야. 프로 중에 프로군. 이 하라범이 비행기를 바다 위에 불시착시킬 거야. 다른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자석에 벨트를 매. 근데 프로펠러기 경험은 있지만 말이야. 불길한 얘기만 들었는데. 난 이번에 세 번째라고. 인생에 세 번이나 비행기를 추락하다니. 그런 녀석이 있을 리가 있나. 세 번째? 비행기가 불시착한 건 홍콩 앞바다 35km 지점. 조사로 일행은 홍콩 상륙해야만 했다. 딸딸 움직이고 반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 아, 자, 여기까지 하죠. 근거리 보조 형태네요, 제 형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졸려요. 졸려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읽는 걸 떠나서 아까 폴아웃을 3시간 가까이 했더니 3시간 넘게 한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하도록 하죠. 내일은 이거 안 하고 아마 크로노 트리거 할것 같은데. 어찌됐건 월요일쯤에 하지 않을까요? 저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 수고하셨어요.